안녕하세요, 여러분. 3D 코드로 코딩 제대로 배우기. 오늘은 첫 번째 강의 시간으로 오늘은 3D 코드 프로그램 설치와 함께 3D 코드의 화면 구성에 대해서 저희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3D 코드는요, 3D 게임이에요. 코딩과 함께 3D 화면으로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월드를 만드시는 게임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3D 코드 설치하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지금 네이버에 접속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네이버 검색창 보이시죠? 검색창에 3D 코드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라고도 얘기도 하고, 코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두 개, 뭐, 코듀라고 검색해도 보여지시고, 코두라고 해도 보여집니다. 자, 근데 코두보다 코듀로 하셔야 정확하게 그 홈페이지가 제일 상단에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는 코듀로 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D 코듀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검색하시면 바로 첫 번째 상단에 보여집니다. 자, 여기를 바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클릭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보면 물어보죠. 영어로 볼 건지 한국어로 볼 건지 저희는 한국어를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클릭해서 번역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바로 코드 받기라고 되어 있지만 다운로드 클릭하신 다음에 자, 보시면 첫 번째 파일, exe 파일을 설치 파일을 다운받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일입니다. 자, 클릭하셔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세요. 자, 하단에 보시면 프로그램 다운로드 되는 것이 보여지시죠? 자, 다운로드 받는 동안 잠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가 다 받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위로 가는 꺽쇠 클릭하시고 폴더 열기 클릭하시면 다운받은 위치 탐색기로 열려지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설치 파일이 보여지시죠? 자, 이렇게 해도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윈도우 키 누른 상태에서 E, 알파벳 A, B, C, D, E 할때 E 키를 눌러주시고 다운로드 더블 클릭해 주시면 바로 보여집니다. 자, 더블 클릭하셔서 설치 파일을 실행해 주세요. 예, 클릭하시고, 자, 코리안이라고 확인을 해 주시고, 확인 클릭해 주시고, 동의합니다. 체크해 주시고, 다음 클릭, 다음 클릭, 다음 클릭 하셔서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하는 동안 탐색기 창 닫아 주시고, 크롬 브라우저 창도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코드 실행 체크가 되어 있죠? 자, 종료를 클릭하시면 바로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종료 클릭. 자, 코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명란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제가 희원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자, 오케이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요. 아니면 로그인 안 하시고 캔슬을 클릭해 주셔도 됩니다. 자, 로그인 됐다고 해서 꼭 가입한 건 아니에요. 크리에이터가 자, 희원이라는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어서 계속하기는 이전에 만들었던 월드를 불러들여서 이어서 게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새로 시작하기 그 바로 밑에 메뉴 보이시죠? 새로 시작하기는 새 월드를 만들어서 새로운 게임을 만드는 것. 자, 월드 불러오기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월드와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자, 마이월드와 다운로드는 내가 월드를 만들었거나 다운로드한 월드들을 보여지고요. 자, 레슨은 자, 클릭하면 월드를 연습할 수 있는 튜토리얼이 제공이 됩니다. 자, 샘플이 보여집니다. 자, 샘플도 마찬가지, 게임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모두 보기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메뉴들의 월드를 모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클릭하셔서 한 번씩 실행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이전 메뉴로 돌아가기는 ESC키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자,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뮤니티도 위에 상단 메뉴가 똑같죠? 자, 이것은 뭐냐면 내 월드나 레슨 받았던 월드들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또는 내가 월드를 저장한 것을 공유를 하는 겁니다. 다른 크리에이터와 함께 공유를 하는 곳이 커뮤니티예요. 자, ESC 누르겠습니다. 자, 옵션 설정하기 들어가셔 보시면, 자, 도구 팁복이 항상 켜져 있어야 됩니다. 한번 클릭할 때마다 토글 기능으로 인해서 켜졌다 꺼졌다 하세요. 자, 초록색, 연두색이 보이면 켜진 겁니다. 자, 그래서 연두색으로 바꿔 두셔야 될게 도구 팁, 힌트 보기, 사용 불가 힌트 보기, 자, 등등 프레임 비율은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세요. 자, 언어는 지금 현재 저희 한글로 설치했기 때문에 한글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게임패드 도구 메뉴 모달 만들기도 클릭을 하셔서 연두색으로 지금 현재는 설치되어 있는 기본 세팅 값입니다. 자, 때에 따라서 필요한 옵션들을 켜두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볼륨들이 있어요. 저는 볼륨을 조금 줄여놨습니다. 자, 수업하는 동안에 제그 볼륨이 같이 녹음이 돼서 수업이 진행이 되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저는 효과 볼륨을 다 줄여놨어요. 자, 여러분들은 볼륨을 키워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 끝까지 켜져 있을 거예요. 100으로. 자, 그렇지만 저는 줄여놨습니다. 자, 다 켜져 있고요. 등등등. 자, 기본 설정에서 저는 지금 현재 속도와 그 소리만 수정했어요. 지형 수정 속도도 높이시는 게 편하시면 높이셔도 되고요. 저는 높여서 사용을 할 거고요. 볼륨만 저는 조절을 했습니다. 자, ESC 눌러서 돌아가기 하겠습니다. 자, 도움말. 자,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시면서 단어를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페이지까지 있네요. 자, 종료하기는 말 그대로 코드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거예요. 저는 새로 시작하기 클릭해서 자, 기본 평면 월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월드 유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자, 평면 월드를 만들어서 저희 수업 메뉴 화면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집 모양 버튼 보이시죠? 자, 홈 버튼입니다. 자, 클릭하면 언제든지 홈 화면으로 돌아간다. 자, 홈. 자, 메뉴가 보여요. 자, 월드 편집하기 눌러주시면 다시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고요. 자, 월드 시작하기는 실행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지금 저희 아직 만든 게 없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ESC 눌러줄게요. 자, 홈 화면은 월드 메뉴가 함께 보입니다. 자, ESC 눌러서 돌아가겠습니다. 자, 각 메뉴를 클릭할 때마다 위에 상단에 보여지고요. 그 메뉴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보여집니다. 자, 플레이 버튼입니다. 게임 시작하기, 실행하기 버튼.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거나 오브젝트를 넣었거나 오브젝트를 움직임을 줬거나 할때 실행하기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되세요. 자, 손도구, 카메라 이동 도구예요. 자,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시면 지형을 이동을 시키는 거죠. 움직이는 거예요. 지형 자체를. 자, 여기는 지금 스크롤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우스 휠을 굴렸다. 자, 굴려 보시면 확대 축소가 되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주시면 자, 회전이 가능합니다. 자, 보는 시점을 바꿔 주는 것이죠. 자, 기본 단축키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자, F3은 그리드에 맞추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움직이는 것은 저희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하신 다음에 움직임을 주시고 나서 F3번 눌러주시면 어떤지 나중에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탭 키는 다른 캐릭터 선택하는 거. 자, 스페이스바는 자, 어느 메뉴에 있건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손도구, 카메라 이동 도구가 선택이 되셔서 임시적으로 카메라 이동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ESC. 자, 실행하셨다. 취소. 실행, 취소. 자, 실행, 수정. 버튼입니다. 자, 지금 손도구까지 설명드렸고요. 자, 헬리콥터 모양이 보이시죠? 자, 캐릭터인데요. 얘 클릭하면 오브젝트 도구예요.
자, 왼쪽 버튼 클릭하면 오브젝트를 추가할 수 있는 메뉴가 보입니다. 암석을 놓겠다. 퇴적감을 한번 놓아볼까요? 지금 퇴적감 여기 놔져 있죠? 자, 확대해서 볼게요. 자, 그러면 퇴적감이 여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자, 퇴적감 선택하고 퇴적감 올려주시고 이동해 주셔도 되고, 자, 방향키를 누르시면 퇴적감의 색상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방향키 누르시면 퇴적감 색상. 자, 마우스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왼쪽 프로그램 누르시면 퇴적감을 이동시킬 수 있고요. 자,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옵션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기타 등등 메뉴 보이시죠? 자, 그 다음 패스 도구입니다. 패스 도구를 선택하시면 패스를 추가 수정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우스 왼쪽 버튼은 당연히 옵션이고요.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노드랑 엣지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패스에 대해서도 저희 수업 게임을 만들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를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 분모형 같아 보이시죠? 자, 지형 도구입니다. 자, 지형을 색상을 바꿀 수도 있고요. 자, 지형을 넓힐 수도 있어요. 추가해서. 자, 높일 수도 있고. 자, Shift키 누르고 하시면 질감을 칠할 수가 있습니다. Shift키 하고 마우스 왼쪽 키를 눌러주시면 질감 칠하기, 그 다음 Ctrl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 질감 추가하기.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질감을 지우기. 자, 다시 추가하기. 자, 월드를 만드실 때 지금 보이는 월드에서만 게임하면 답답하겠죠? 자, 월드가 넓으면 넓을수록 게임을 다양한 게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월드를 넓힐 수도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버튼 치우기. 자, 다시 채워주기. 지형 도구를 보시면, 자, 위에 보시면 그 지형에 다른 지형을 바꿀 수가 있어요. 선택하시고 클릭하시면 그 지형으로, 자, 어때요? 다르죠? 자, 그 다음 지형 도구에 사각형 브러쉬를, 지금 사각형 브러쉬, 또 다양한 모양의 브러쉬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메뉴에 대해서만 살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 이런 것이 있구나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언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언덕을 올리기. 자, 왼쪽 버튼 누르면 누를수록 언덕이 올라가고요. 자, 오른쪽 버튼 누르면 누를수록 언덕이 내려가죠. 자, 마우스 휠을 누르시면 부드럽게 만들어집니다. 경사면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방향키는 항상, 방향키라는 거는 브러쉬 크기예요. 지금 지형이 작아지고, 커지고, 자, 사각형 크기가 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 옆에는 부드럽게 하기예요. 자, 부드럽게, 부드럽게, 지형을 더 부드럽게. 아까 지형 올리기 내리기 이 도구와 약간 조금 틀립니다. 더좀더 매끄러운 지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또는 평평하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계속 누르면은 자, 평지처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평평하게 되니까 그 반대쪽, 오른쪽 옆에는 자, 불규칙하게 거칠게 만드는 거죠. 자, 거칠게. 자, 거친 언덕을 만들었어요. 자, 그 옆에 물도구예요. 물을 채울 수 있어요. 지금 물이 너무 넘쳐나죠? 마우스 왼쪽 버튼은 물을 채우는 거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물이 없어집니다. 자, 물을 클릭했을 때, 자, 클릭하고 물색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우개 도구. 자, 말 그대로 얘는 지워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현재 오브젝트가 없어서, 지금 아까 오브젝트 하나 추가됐던 게 어디 갔는지 안 보이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자, 저희 사과를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자, 여기 사과가 있어요. 지우개 도구에서 사과를 클릭하면 사과가 지워집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히스토리. 히스토리 보기. 그동안 했던 히스토리를
보는 거고요. AQL로만 봐주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코딩을 한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히스토리를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뉴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자, 저희 다음 시간에는요,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추가하고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저희 코드 프로그램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메뉴가 있구나, 대충 이렇게 사용을 하는구나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정말 수업 열심히 참여하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예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